안녕하세요. 임케일 시든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종 호주에 계시는 동안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우선 시드니에 계신 분들은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운홀역에서 내리시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고 퀸 빅토리아 빌딩 건너편 빨간색 웨스팩 은행 로고가 보이는 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업무 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업무 종료 시간은 월요일 5시 30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인데 업무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만 여권 발급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마찬가지로 30분 전인 11시 30분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오전 중에 특히 업무 시작 직후인 9시에 사람이 가장 덜 붐비니 해당 시간을 이용하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멜번에 계신 분들은 멜번 분관을 방문하시면 되고 캔버라에 계신 분들은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의 지역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순회 영사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총영사관은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케언즈를, 대사관은 타스마니아, 퍼스, 애들레이드를 관장하니 각 도시 순회 영상 날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곳도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지금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를 증빙할 수 있는 비자 승인레터 혹은 배부에서 조회한 본인 비자 상태의 서류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의 경우 영사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의 경우 영사관에서 무료로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본인이 준비하고 싶으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순회 영사 장소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경우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술의 경우 10년짜리 48매의 경우 68불 90센트, 24면의 경우 65불이며 5년 여권의 48면짜리는 58불 50센트, 24면은 54불 60센트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 꼭 현금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등기우편 봉투, 레지스터드 포스트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여권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분들의 경우 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여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셔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의 경우 신청 후 3에서 4주, 순회 영사 시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6에서 7주가 소요가 됩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구여권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위에 발급 소요 기간 동안에는 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권을 꼭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피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행이 되면 구여권은 보이드 무효 처리가 되고 새 여권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드니 총영사관이나 주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해당 링크는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받은 여권을 이민성 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